보혜사, 그 진리의 영, 이 땅에 강림하시고 또 경험케 하셔서 교회가 이 세상 만방에 퍼지도록 확장되도록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오순절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 나누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그 하신 일, 그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이 시편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나의 말씀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자연 속에 그 놀라운 창조물로서 그 창조물과 함께 살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두렵고 떨림은 날씨예요. 좋은 하나님의 자연을 하는데 막 비가 오고 있으면 참 설교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나올 때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 때문에 오늘은 설교하기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온 가족 야외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날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나. 날씨도 좋아. 또 선선하기까지 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파란 하늘, 정말 푸른 그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햇빛과 공기 그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1절의 말씀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신 직접 하신 일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창조할 때 우리들은 이 백성을 찬송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늘, 그 heavens라고 얘기하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reflect하고 있다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모두가 풀이며 돌이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가 창조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물체죠. 그 모든 생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 맞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궁창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무엇인가 망치를 이렇게 쳐서 넓게 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과 그 하늘의 색깔과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가 그 경외감과 그 신비함을 표현할 때가 있고, 또한 그 아름다운 석양의 그 노을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할 때가, 아니 이런 색감이 날 수 있는가. 저희 어머니가 그 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색깔을 잘 섞어도 실제로 자연이 표현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 만든 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을 흉내낼 뿐이지 그 색깔을 만들 수 없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노을의 그 이 층층마다 나타나는 그 색깔이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으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담겨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대자연의 신비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겸허하게 만드는 것,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낮과 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게 말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소리를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인 우리에게 전해지고 깨닫아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대자연의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이전에 그 미국 교회 할 때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연으로 나가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곳곳에 넣어놓았다라고. 사실 그런데 이 시편, 이 19편의 말씀을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그랜캐년이나 그 로키 마운틴이나 뭐 이스라엘 광야, 이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웅장함이 사람을 겸손케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말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5절과 6절의 말씀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해가 신랑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해의 그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좀 이해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끝부터 시작부터 그 끝까지 이 모든 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기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을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주시고
죄인에게도 동일한 이 해를 주시는, 공기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베풀어졌고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다른 창조물보다 더 사랑하셔서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은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나타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치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는 것. 영혼을 소생케 한다. 영혼을 부흥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생명이 깃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는 뭐죠? 읽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면 살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기쁜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많이 듣게 될 때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도전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즉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재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순결케 하는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순결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만약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신앙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보지 않거나 보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영어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영어를 배우면 이 영어 책이 읽어지고 이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중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요 성경 강해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지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눈이 밝아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 바로 소생하게 됨, 영혼의 소생함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이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갑절이 축복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은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소망하고 그것에 기대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좀 경험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눈물로 적시며 읽어야 하는 경험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깊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면 이것이 사상적보다 더 좋다라는 걸 알게 되고 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이때부터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힘들 때 그 당 떨어져서 좀 달달한 거 먹고 싶다고 그러시죠? 안 그러시나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지치고 힘들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달달한 당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오고 내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기쁨을 불어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꿀처럼 달게 느껴줄 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갈급한 심령에 그 냉수처럼 막 시원하게 막 속이 막 시원해져가는 그런 느낌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죠. 보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보려고 하죠. 정부가 막 이렇게 막고 뭐 벌을 준다고 하고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이쯤 되면 몰래 다 숨어서 보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이미 외워서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감사와 봉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갖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넘어서 감사와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소명, 그 사역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삶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되는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의 말씀이 그 인생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없어지게 되니, 그 죄를 떠나가게 되니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받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의 영혼과 삶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셔서 선블락을 얼굴에다 바르신 거예요. 거울이 없어요. 그럼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낚시를 하러 가면 그래요. 거긴 거울이 없어서 일단은 막 일단은 좀 바르는데 그다음에 거울을 이렇게 거의 창문에 이렇게 비친 배의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아, 너무 깜짝 놀라죠. 뭐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색깔이 다 이렇게 다 달라요. 얼굴이. 그 이게 잘 안 펴져서 발라져서. 그런 것처럼 거울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옷 매무새를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 14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께 연락되는 것,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근데 뭘, 무슨 말과 무슨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에 그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되어신다는 것이죠. 나의 구속자 되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하는 그 성결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손으로 그의 백성과 창조물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과 말씀을 감사히 받아 그분 앞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며 보는 모든 이 대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품어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